아, 좀 아까 좌석에 앉아봤더니 막 두근두근 너무 떨리는 거야. 왜 그러지? 저희가 나왔다 는데 이렇게 나빈님. 네. 막 너무 설레고 그렇더라. 아, 그 매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난 이렇게 큰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, 되게 흥분도 되고 아, 또 사람들이 어쨌든 봐주는 거잖아요. 처음으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떨리기도 해요. 어떻게 보실까. 네.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관객들이 보시고 아,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많구나. 조금 더 같이 사는 세상에 본인들이 좀 마음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이 영화를 보시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시작하고 처음 1년만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는 뭐 애가 불행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많은 커플들도 많이 행복한 분들 많이 보고 하면서 눈물이 이제 눈물을 짤려도 안 나온다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엄청 펑펑 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동을 제 스스로 너무 많이 감동받은 것 같아요. 영화로 보니까 너무 훌륭한 엄마처럼 나와서 좀 부담스럽네요. 제 한결이가 지금 도리도리를 하는데 현지 뱀입니다. 그래도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고 이 영화가 많은 사람에게 좀 한번 성소수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모든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그런 소수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듭니다. 예매가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것 자체가 조금 그래도 우리가 한 걸음씩 다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저희 영화가 정말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아 너에게 가는 길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든 뭐 극장이나 그 예매를 쉽게 해서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그래서 좀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진짜 나아가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는데 조금 더 뒤에서 힘을 보태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. 직접 이 상영관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. 또 어디서 뭐 전주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찾아서 와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함께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한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관객분들께 아까 또 이제 나빈님께서 이제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사실은 영화도 함께 그 첫 발을 내디뎠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어서 그런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오늘 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무 가득한 분들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감사 인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하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선 연분홍 치마에 계신 병규리 감독님께 이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. 저희가 부모 모임이 생긴 지 이제 7년이 좀 넘어가는 그 시간을 전부 다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돼서
저한테는 정말 더 감동적이었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고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. 이 영화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정말 이 영화로 인해서 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성소수자와 또 그들의 친구 가족분들이 좀 더 이렇게 법과 제도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좀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소수자라고 해서 배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아 저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구나,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될 소수자들이구나. 물론 성소수자뿐만은 아니고 모든 소수자들을 우리 같이 마음에 품어서 좀 더 격이 있는 나라가 됐으면, 격이 있는 인간이 됐으면 싶습니다. 예. 그래서 더불어, 이와 더불어 차별금지법까지도 같이 저희가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, 그게 이번에 목표입니다. 예. 그 화면 자체보다도 같이 있는 관객들이랑 이 그 실시간으로 느낌을 공유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코로나 시대에 저도 영화를 잘 안 봐서 까먹었던 느낌이었는데 다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마지막에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이름이랑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. 그게 되게 이런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너의 뒤에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제가 영화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사실 익숙한 장면도 많을 거 아니에요. 제가 겪었던 자리, 제가 함께 했던 자리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제일 마지막에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저는 누구의 엄마, 누구의 아빠,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. 그냥 그거 보는데 되게 든든한 느낌? 아, 한국인들 족보 찾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뿌리 찾고 이런 거. 근데 아 그럼 나의 근거지는 여기쯤인가? 하는 그런 든든함이 있었어요.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땅 같은 느낌? 정말 저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영화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슬프고 너무 감동적이고 또 행복하기도 한 영화라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기대를 많이 하셔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영화라고 생각해요. 보통 이 영화 이제 아 뭐 커밍아웃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면 도움 되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어도 사실 꼭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더라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커밍아웃은 성소수자 당사자여도 언제 어떤 식으로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 맺음에 있어서 내가 상대의 꼭 퀴어니스가 아니더라도 정체성을 알게 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유지해 나갈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 나갈지를 고민할 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.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에게 가는 길 화이팅! 너에게 가는 길 화이팅!